와 자격이 있습니다. 왜냐하면 나는 우주 어디에도 없는 유일한 나, 유일한 나니까요. 젠마인이라면 모든 사람들에게 어느 누구든 함부로 하지 말고 항상 존중하고 겸손하고 배려하고 언행을 행하기 전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만 더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떠나고 난 몸 자리가 향기롭고 따스한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젠마인이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좋은 책을 읽으면 필사도 하고 메모장에 준비도 하는데요.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할 때,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칠 때, 마음의 평온이 필요할 때, 내가 잘 가고 있는지 가끔씩 불안할 때는 좋은 책과 긍정적인 글들을 읽고 다시금 장착하면 마음이 차분해지거든요. 오늘은 제가 최근에 읽은 니체의 인생소원이라는 책에서 인생 명언이 가득한 니체의 날들 꺼내보았습니다. 이 책은 니체의 66가지 인생 지혜가 담겨져 있는데요. 다양한 철학적 사상을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조언으로 풀어냅니다. 그중 인간 관계에 대한 몇 가지 제게 울림을 주었던 부분을 함께하고자 합니다. 진정한 우정이란 서로를 지배하거나 소유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상태에서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것이다. 이 말은 진정한 우정은 상대방을 통제하거나 억압하지 않고 각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서로의 성장을 돕는 관계를 말합니다.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려면 요감을 버려라. 그 대신 존경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라. 이 말은 사랑받기 위해 타인의 기대를 맞추기보다는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지키며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조언입니다. 모든 관계는 균형이 중요하다. 자신을 너무 낮추지 마라. 자신을 높이는 동시에 상대방을 높이도록 노력하라. 이 말은 인간관계에서 자존감을 유지하면서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균형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. 이 명언들은 현대의 삶에서 늘상 우리가 겪고 있는 인간관계에서 진정성과 균형, 그리고 자유를 중시하는 니체의 철학적 관점을 반영하며 우리의 삶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가르침을 제공합니다. 인생은 그리 길지 않다. 버스를 잊을 무렵 죽음이 찾아와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.
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시작할 기회는 늘 지금 이 순간밖에 없다. 한정된 시간 속에서 무언가를 하는 이상 불필요한 것들을 벗어나 말끔히 털어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. 사장님들, 요즘에 다들 많이 힘드시죠? 이제는 가장 깊은 상처에서 가장 강한 자아가 탄생한다라고 했습니다. 고통과 상처를 통해 인간은 더 강하고 깊이 있는 존재로 성장하니까요. 모든 시작하는 일에는 기적과 끌어당김의 법칙이 담겨있다고 합니다. 인내와 숙성의 시간을 지내지 않고서는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는 듯해 성공하는 방법은 바로 될 때까지 하는 거라고 하죠.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는 힘이 성공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. 그 과정에서 비도 맞고 폭풍우도 맞고 때로는 돌물이 치이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을 상처받기도 하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마음 아닐까요?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그러하듯 늘 언제나 계속 사장님들의 성공과 건강, 희망과 용기를 기원하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